먼저 우두봉이 있으신 분들은 S자고리에 걸어서 우두봉 걸고 시작해 주시면 되고, 아직 행거나 우두봉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옷걸이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행거에다가 바로 실을 걸고서 평매듭을 지어 볼 거예요. 실을 걸 때에는 지금 종달새 매듭법으로 걸 건데, 지금은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 매듭을 만드시고, 제가 이 매듭에 대한 특징과 활용하는 방법도 따로 준비해 두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거는 게 종달새 매듭이다 정도로만 알고 저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반 접어서 양끝의 길이를 같이 한 다음에, 그럼 이 위에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이 고리를 기둥의 뒤로 돌려서, 그 뒤에서 나온 고리 사이로 두 가닥을 같이 넣어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실의 양끝을 마주 잡고 기둥의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같이 구멍 안으로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편하게 보색의 실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본 마크라메 실로 연습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실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제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이 따라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같이 따라하시면서 매듭법을 익히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매듭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많으니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수첩에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들이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고, 여러분이 직접 연습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평매듭은 기본 네 가닥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네 가닥 중에 양끝에 있는 한 가닥씩만 사용합니다. 가운데 있는 두 줄은 기준실이 될 거예요.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준실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실은 말 그대로 기준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기준의 역할로 가운데에 위치할 거예요. 그렇게 왼쪽에 있는 실과 오른쪽에 있는 실만 잡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실을 먼저 움직여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실을 먼저 움직여도 돼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왼쪽에 있는 실을 먼저 움직이는 매듭법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왼쪽 평매듭이라고 해요. 이 왼쪽 평매듭과 오른쪽 평매듭의 차이점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평매듭은 왼쪽에 있는 실을 먼저 사자를 만듭니다. 사자를 만들고 그 위에 기준실이 아닌 오른실을 방금 만든 사자 실 위에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실을 기준실의 뒤로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지금 생긴 이 구멍으로 오른쪽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엇갈려 지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양쪽 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이때 잡아당길 때에는 기준실도 같이 잡고 위로 내가 원하는 매듭의 위치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듭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왼쪽에 있던 실이 오른쪽으로 가 있겠죠? 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실을 다시 한번 사자를 만들어서 기준실 앞에 위치시켜 주고, 왼쪽에 있던 실은 오른쪽 실의 앞에서 뒤로 가서 구멍으로 나오게 엇갈려 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준실도 같이 잡고 위로 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왼쪽에 있던 실이 이 민트색 실이었어요. 이 민트색 실이 매듭의 가운데 색을 칠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실이 왼쪽에 위치했죠. 이렇게 한번더 왼쪽 평매듭으로 밑에 이어져 볼게요. 이런 원리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에는 양쪽 실을 잡고 제가 하는 손모양을 따라서 효율적인 매듭법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양쪽 실을 잡고 기준실을 세 번째 손가락에 걸어줍니다. 걸고 이두 가지의 실을 묶어서 쭉
구멍으로 빼줘요. 자, 이렇게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을 한 게 한 세트이고 그 다음에 한 세트를 더 했죠. 그래서 이 매듭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보시면 이 핑크색은 양쪽 끝에 박음질을 한 것처럼 모양이 되어 있고 민트색은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럼 바로 옆에 이제 오른평 매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른평 매듭은 말 그대로 오른쪽 실을 먼저 4자를 만들어서 평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 평 매듭과 오른쪽 평 매듭을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실의 위치가 달라져 있죠? 바로 이런 위치의 차이로 색깔이 다른 실들을 평 매듭을 지을 때에는 위치의 차이를 두어서 문양도 낼 수 있으니까 이 왼쪽 평 매듭과 오른쪽 평 매듭의 성질을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인 왼쪽 평 매듭과 오른쪽 평 매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여기에서 호기심이 생기신 분들은 그러면은 왼쪽만 계속하고 오른쪽만 계속하면 어떤 문양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매듭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일단 4자를 만들어서 만든 매듭에서 방금 왼쪽을 했죠. 또 왼쪽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또 왼쪽. 또 왼쪽. 계속 왼쪽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모양이 바뀐 것을 힘들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바뀌었으면 자연스럽게 돌려서 왼쪽에 있는 것으로 계속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꼬여 있는 이것을 왼쪽 꼬임 반평 매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른쪽을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했더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꼬인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 모양을 오른 꼬임 반평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쁜 문양을 내실 때에 자연스러운 꼬임이 있는 월행잉 같은 것을 만드실 때에 장식용 매듭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디자인하실 때에 훨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This is Sparta!